예,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R 프로그래밍 강의를 수강하신 걸 환영하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주에는 R의 기초와 설치, 그리고 기본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R의 소개 및 설치인데요. R은 오픈소스, 인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란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R 프로그램은 빅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계 기법과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통계 기법이라는 거는 평균 비교, 티테스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텍스트 마이닝, 인공지능 분석 툴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화 도구는 시각적인 분석이나 공간 분석 맵 이런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여 개 이상의 패키지가 업로드 돼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R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C++나 자바나 파이썬 등 다른 프로그램하고도 쉽게 연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램 개발은 1995년에 S 언어를 개선해서 로스와 로버트 젠틀맨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학계든 연구기관이든 상당히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R을 탑재 엔진으로 한 기업형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IBM의 네티자나 하나의 셉 같은 이러한 플랫폼이 개발되어 있고요. R을 이용한 구글 차트 분석 맵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 차트는요, 세계의 기대 수명과 의료 비용에 대한 차트인데, 1995년에서 2011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1995년에서 2011년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2000년도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의료 비용이 4,700불 정도 되고요. 기대 수명이 76.6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대 수명이 75.8세이고 의료 비용이 508불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의 변화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의료 비용이 1,451불이고 기대 비용은 80.56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물론 기대 수명이 늘긴 했지만 인당 의료 비용이 약 3배 정도 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4,700불이었는데 2011년도에 8,200불 정도 돼서 거의 두배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R 코드가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드래깅 할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원의 사이즈는 인구 파퓰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지금 원이 가장 큰 거는 차이나고, 그 다음 인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은 인구 전체 사이즈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렇게 의료 비용과 그리고 기대 수명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이러한 내용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제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그 R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램은요, 이제 베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데, 그 사이트는 여기에서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zip 파일 드린 게 있는데, 이거를 풀으시면 R 베이스 프로그램하고 R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두 개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여러분의 컴퓨터의 OS에 따라서 뭐 리눅스든 맥이든 윈도우든, 그래서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라고 하면은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베이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 버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그 EXE 파일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R 베이스 프로그램의 버전은요,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뭐 서너 번에서 한 네다섯 번이 정도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이 뭐몇달 있다 또 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된 버전이 있는데, 뭐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뭐한 1년 정도 그냥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램 보통 한 80메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치 뭐 다음 누르셔서 설치하면 되는데, 그 설치의 구성 요소 여기 이 화면에서 보면은 뭐 컴퓨터가 32비트, 42비트, 64비트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트랜슬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거에 클릭된 거를 빼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R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영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도 그냥 영문으로 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체크 있는 거를 제거하고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R 스튜디오 설치인데요. R 스튜디오는 그 R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는 그 통합 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R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R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면 프로그램 입력창, 그다음에 뭐 관리창, 그래픽창,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시기에. 그래서 편리한 그러한 통합 툴이고요. 여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RStudio 버전을 보면은 여기 화면 밑에 이제 여러분 만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고 커머셜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하고 서버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오픈소스 데스크탑 그 프리 버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RStudio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이런 방식으로 복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수행할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윈도우 10이고 이거는 윈도우 7인데요. 그 윈도우 메뉴에서 RStudio 아이콘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빼서 바탕화면에 복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것만 더블 클릭하면 이제 R 프로그램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Studio 화면 구성은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 입력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이제 컨솔 창이 보여지고, 여기는 이제 R 데이터 환경, 데이터 리스트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 여기는 플럿이나 그래프, 이제 패키지, 그 다음에 도움말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램, 뭐 R 스튜디오, 그 다음에 추가적인 R 패키지,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R 기본 베이스 프로그램 여러분 설치하신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분석, 나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래픽을 좀더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아니면 뭐 텍스트 마이닝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이러한 추가적인 패키지를 이제 설치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R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R 프로그램과 그다음 R 스튜디오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